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과장님과 LIG 넥스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방산주들 좋다가 이제는 막 엄청 떨어집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장 지수 하락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 하락과 함께 좀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좀 낙폭이 큰 만큼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제도 그렇죠.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또 이제 9만 원대 이상에서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그러한 좀 요인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만큼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 역시나 네.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그러한 좀 테마성 그러한 좀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방산수주가 급증을 하면서 관련해서도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이제 수주잔고, 그동안 이제 수주잔고 증가분이 이제 매출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최근에 환율까지 우호적인 그 원달러 환율 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또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해외 그 신규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뭐 단기적인 실적이 올해 잠깐 반짝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이러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매출 인식이 또 본격화되면서 큰 네.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적인 그런 경기 방어주로서의 또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주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포함해서 방산주들이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LIG 넥스원은 뭐 견조한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잡을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5,8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한 11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8만 원 선, 지금 한 121 이평선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8만 원 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또한 수급을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네네. 바로 이제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탄탄한 기관 수급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오늘 한 지금 2.3%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나 3%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지금 이제 낙폭을 좀 줄여나가던 그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이제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한 상황인 만큼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9월 이후에 BJF 리테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이제 1위 사업자로서 최근에 이제 엔데믹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점포 출점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3분기 지금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경기 침체, 소비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직장인들의 도시락 수요라든지 이러한 지금 반사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그 반사이익 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점포 출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4분기까지도 올해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편의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객 수가 또 이동 인구가 또 감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좀 역성장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금 이제 유동 인구가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당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반기에는 대표적인 시장 대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지금 내수 또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그런 편의점주라는 1등 사업자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BJF 리테일도 역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새로운 요즘 경기 방어주로 BJF 리테일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16만 8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저점이 한 1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6만 5천 원 선에서 한 17만 원 선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0만 원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이제 지난 9월에 52주 최저가의 저가 라인인 한 15만 원 선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JF 리테일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뭐 하락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제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시장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까지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오늘도 보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원재료비 상승 또 이제 물류비용 급증에 따라서 이런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원재료비 안정화와 더불어서 또 이제 운반비, 즉 이제 물류비용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네. 하반기 이러한 원가 부담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3분기는 이제 성수기,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그동안 이제 원재료비 상승과 물류비용 운반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다음 타이어 업계 같은 경우, 특히나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을 또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가가 또 안정화되게 되면 이러한 마진 개선 폭이 높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해서 지금 ASP 상승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하반기에 대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주로서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주가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 34,000원 정도 선, 어제 한 저점 라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8월 말 주가 수준인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이제 8월 말 주가 수준이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는 우선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와이라노 세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LIG 넥스원, BGF 리테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전부 하락은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이 종목들의 추이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전략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